안녕하세요, 우갱이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햄스트링 운동에서 아픈 분들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너무 스피닝을 즐겨가지고 조금 햄스트링 통증 좀 달고 사는 편이고, 제가 요가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햄스트링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엮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 아팠다가 회복되는 단계에 있어서 운동량이 좀 올라가면서 요즘 조금 햄스트링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를 위함이고 또 우리 운동 초보자님들, 그리고 갑자기 등산을 하셨거나 갑자기 런닝머신을 했는데 햄스트링이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되는 스폰스를 한번 꾸며 보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도움되실 거예요. 특히 스피닝 타시는 분, 자전거 타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되실 거고, 우리가 햄스트링이 줄어들어요. 스피닝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는 햄스트링이 줄어들면서 하체, 허리부터 골반, 요각통, 발 통증까지 우리가 조금 방치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간단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할 수 있는 그런 스쿼트를 한번 꾸며 보았고요. 어렵지 않게 그냥 일반 아사나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아, 엄마 운동해야 돼. 엄마랑 운동할게요. 자, 여러분 매트 끝에 쓰시고요. 우선 차렷 자세로 쓰셔서 호흡 5회만 하실게요. 힙 모아 들이시고요. 이렇게 엉덩이 빠지지 않도록 일자로 모아 들이시고요. 살짝 가슴은 펴서 올리시고요. 호흡 풀어 마시고 입으로 하고 내쉬실 때 하복부서부터 조여 올리시면서 내쉬시는 거예요. 뒤 나가봐.